일이 좀 있어서 자. 아, 뭐 한다고 밤새 그러고 자꾸 부스럭거리니까 내가 잘 수가 있니? 아니 왜 우리까지 오자고? 야, 여기 축하 카드 이름 같이 썼는데 같이 주면 좋잖아. 선물은 내 돈으로 하고 이름 올려줬는데 이 정도도 안 하냐? 알았어. 얘는 왜 안 나와? 야, 뭐해? 빨리 나와. 야, 일어나. 도착했어. 노민형한테 전화했어? 나온대? 지금 전화할 거야. 나와 있어 빨리. 전화하세요. 나오면 일어날게요. 아이, 그 자식 참. 네, 노민혁입니다. 대표님,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네. 고맙습니다. 아, 저 지금 어딘지 아세요? 어디신데요? 어딘지 한번 알아봤죠? 됐고요. 말씀하세요. 아, 지금 대표님 집 앞입니다. 집 앞이요? 왜요? 아니, 뭐 조그만 생일 선물 하나 드리고 싶었어요. 됐습니다. 받은 걸로 하죠. 아, 잠깐 나와보십시오. 선물 부피가 커서 직접 보셔야 되는 건데 힌트는 바퀴가 있습니다. 저희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같이 왔습니다. 네, 그럼 빨리 다시 가서 주무세요. 저도 자던 중이라 끊겠습니다. 잠깐만요. 선물이 차거든요. 차. 저 차 안 마십니다. 끊겠습니다. 아니, 그 차가 아니라 붕붕이 타고 다니는 차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까인 거예요? 이 새끼가 진짜. 아, 그거세요. 지금 안 먹힐 거라 그랬잖아요. 받으면 먹히거든. 받질 않으니까 안 먹히는 거지. 이 새끼가 진짜. 뭐 이래 오만한 새끼가 다 있냐? 지 생일 축가로 새벽에 집 앞까지 왔는데 안 받더라도 나라도 보든지. 아, 전화까지 걸어버리냐. 이씨. 아우, 이 새끼 이거 어떻게 갈아먹지 이거? 아, 에이, 그냥 가요. 아, 그래, 두고 보자. 내 오늘 니네 집 담벼락이 싸지만 내 언젠가는 네 얼굴 싸줄 거야. 에이, 뭐 하세요? 하지 마세요. 나 이거 너야. 아, 너야. 진짜. 아, 들어. 대표님, 여동생분이 찾아오셨는데요. 여동생? 들어오라 그래. 무슨 일이야? 사람이었으면 좀 보지. 여기까지 왔는데. 바빠. 무슨 일이야? 아, 싸가지 진짜. 버텨놨냐? 뭐야? 이거 주려고 온 거야? 회사 구경할 겸. 왜? 나가. 차 한잔하고 가. 싫거든. 근데 수영이 그거 집백을 다 팔았더라. 말은 안 해도 힘들겠지 뭐. 야, 어디서 싸가지라니, 아! 오빠 보고. 아, 왜 때려? 얼씨구, 얘. 아우, 생일이라 봐준다. 나 지금 죽었어. 이게 맨날. 뭐해? 제작실에서 잠깐 작업 좀. 제작실? 점심시간에 밥도 안 먹고 거기서 뭐해? 아직도 다이어리 만들어? 어, 기왕이면 이름 새겨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기껏 해놓고 마무리 안 하고 드리면 좀 찝찝할 것 같아서 그래. 어제 밤샜다며? 밥이라도 먹고 해. 요거만 마무리하고
대표님 곧 외부감이 나가시기 전에 빨리 드리려고. 어, 팀장님이다. 좀 이따 통화해. 네, 팀장님. 나진아 씨, 1, 4분기 마케팅 보고서 언제 줄 거야? 아, 네. 내일 아침까지 꼭 드리겠습니다.